네, 장이 올라가도 빠지는 종목은 늘 있기 마련이죠.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오늘도 좀 분석을 해볼 텐데 뭐부터 볼까요, 수장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또 들어와주기도 했었는데 말이에요. 네, 그 2차전지 좋아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고, 저는 2차전지를 좀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서 왜 계속 2차전지를 안 좋게 얘기해. 2차전지 좋아하시면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2차전지를 이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예. 그런 일단 이격적인 부담도 있고 뭐 이격적인 부담을 생각하더라도 뭐 이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는데 그거는 좀 단시한적인 얘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신다면은 이런 이격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사면은 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캐시우드 누나가 $4,000 간다고 했으니까 그분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은 지금 7슬러가 깨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4,000 가려면은 7배 이상을 가야 되니까 700%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생각이 달라서 네.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은 이 테슬라 향이거든요. 지금 LNF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은 코스닥 1위지만 LNF가 요즘에 훨씬 더 좋았죠. 오늘은 또 같이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역전을 당했네요. LNF가 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오르진 않았는데 둘이 시가총의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 LNF 붙어 있다가 좀 떨어졌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근데 LNF에서 이제 NCMA를 개발을 해서 NCMA 이제 3원계나 4원계였는데 이 그 LNF는 처음부터 코발트의 비중을 좀 낮추고 코발트가 제일 그 금속 중에 비싸고 희귀하기 때문에 예.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단점을 제거하려고 코발트 비중을 낮추고 알루미늄이란 거를 첨가해서 그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원계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LNF의 양극재를 받아와서 원통형 배터리, 우리 건전지같이 생긴, 1차전지 건전지같이 생긴 거 있죠. 물론 크기는 훨씬 크겠죠.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구조니까 그러면 최종 보스는 테슬라라는 얘기예요. 테슬라가 뭐 배터리 내재화를 하지 않는 이상 내재화에 대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뭐 내재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파나소닉에서도 봤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뭐 저기 CATL에서도 받아요. 근데 뭐 CATL에서 받은 LFP 배터리는 그 롱레인지 모델 말고 그냥 기본 모델에 장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롱레인지 모델은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아니고 테슬라의 그 모델 중에 롱레인지 모델.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랜저나 에쿠스로 따지면은 좀 프리미엄급 모델이에요. 거기는 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파나소닉의 3원계, 4원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결국 끝판왕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무너졌는데 지금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4680을 이제 양산할 계획인데 지금은 2170이에요. 예. 이게 앞에 두 자리가 지름이고 뒤에 두 개가 높이에요. 지름, 그러니까 우리 원통형이니까 원의 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의 지름이 이 4680은 46mm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1cm가 100mm죠. 그러면은 이게 몇 cm죠? 4cm인가요? 4.6. 네. 36mm. 46mm 높이 88cm인가? 갑자기 단위가 헷갈리네. 네. 수학이 약해 가지고 4680이 46 지름 46 높이 80mm인데 지금은 2170이에요. 지름이 21mm에 높이가 70mm예요. 근데 원통형 어쨌든 크기가 커진 거잖아요, 지금. 높이도 조금 길이죠. 길이가 좀 길어지고 지름이 커졌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를 탑재한 모델 Y를 양산할 계획인데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도 4680 배터리를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예. 테슬라가 이 양산하려는 거에 맞춰서 딱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LFP 배터리는 한다고 했는데 LFP 배터리는 ESS용으로 한다고 지금 분명히 밝혔죠. 지금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ESS용 LFP 배터리랑 그거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 LFP 배터리는 전기차용 안 만든다고 지금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이쪽 그 LNF에서 받아서 NCMA를 원통형 배터리에 우리나라에서
SK온은 파우치형을 하고 있고요. 파우치형 우리 물체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물체주머니 담으면은 막 꽉 담을 수도 있고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시락통은 어때? 도시락통. 도시락통은 거기에 뭐 다 껴넣을 수가 없죠. 파우치는 물체주머니는 정말 막 자석도 넣고 막 공도 넣고 해도 빵 빠지면 해도 들고 다닐 수는 있잖아. 어떻게든 끈으로 묶어가지고. 근데 도시락통에는 어때요? 야구공을 못 넣잖아요. 뚜껑이 안 닫히니까. 그게 파우치형의 장점이에요. 배터리도 똑같이. 근데 파우치형의 장점인데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위를 넣는데 가위가 물체주머니 찍고 나오면 여기 상처나죠. 초등학생들. 그게 파우치형의 단점이에요. 또.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고 뭐 이런 변형은 쉬운데 그게 빠져나가서 터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파우치형의 단점이에요. 그리고 각형이나 원통형은 파우치형처럼 그렇게 물성이 좋거나 이러진 않지만 대신에 폭발의 위험이 적은 거예요. 파우치처럼 꾸역꾸역 쳐넣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딱 원통형, 각형 사이즈에 맞게 넣지. 우리가 도시락에 누가 엄마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동그랑땡을 막 터지게 넣겠어요? 그럼 열면은 다 터져 있는데 내용물이. 그러니까 딱 맞게 넣겠죠. 그래서 그 장점이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는 그걸 쓰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딱 이게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 SK온은 파우치형만 하다가 지금 우리 LFP 배터리 말고 지금 NCM에서 니켈을 함량을 높이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파우치형은 약간 줄어들고 이제 원통형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1위 업체인 테슬라도 그걸 따라가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를 보는 거예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19년도 6월 달에 35달러에서 1243달러를 갔는데 그 와중에 20개월 선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이번 달에 깼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이제 거래일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거래일수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적 같은 폭등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번 달 봉은 20개월 선을 깨고 마무리되겠죠. 이거는 2019년도 이 처음으로 올라온 걸 따졌을 때 10월입니다. 2019년도 10월 달 이후에 3년 만에 최초로 일어나는 기술적 변화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이 테슬라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뉴욕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테슬라가. 그래서 여기서 무시할 수가 없다, 이거를.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한 대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고, 뭐 LFP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CATL이 어쨌든 간에 중국 걸 합치던 어쨌든 간에 1위잖아요. 아, 뭐 누구는 중국 걸 빼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걸 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50% 점유율이에요. 근데 중국을 합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확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전기차도 다니긴 다니잖아요. 뭐 깡통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CATL이 1위니까 CATL 배터리 1위 회사의 주가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닝더스다이도 생긴 상장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20개월 선이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히 뭐 이것들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소재 없이만 날아가는 것은 좀 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 주가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조금 그 추이를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뭐 여기서 뭐 극적으로 급등해서 다시 1000달러를 가면은 뭐 다시 그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5개월 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기 전에 봉이 급등해 버리면 위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확률상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면은 이제 20개월 전 그동안 지지라인이었잖아요. 지금 저항라인 돼요, 이거는. 친구였던 애가 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CATL도 똑같아요. 친구였었는데 적이 돼요. 그럼 거기 맞고 떨어지면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금 타이밍은 좀 정리 기간이다 보시는 네, 그래서, 거고 앞으로 추세를 보면서도 접근을 네,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런 모습이 나왔을 때. 오늘 한 2%, 3% 가깝게 빠지고 있거든요.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릴까요? 네, 손절 라인은 42만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오늘 42만 6,500원인데 손절 라인 4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온테크입니다. 네온테크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고요. 지금 27% 급등했죠. 며칠 전에는 이 종목 그냥 잠시 조정일까요? 아니면은 모멘텀을 흔들리는 걸까요? 아직은 좀 요즘에 워낙 기판들이 좋다고 하니까 예, 기판 장비 쪽도 굉장히 좋죠. 지금 삼성전기가 주가는 좋지 않은데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지금 심텍도
날아가고 있고 대덕전자 야 엄청나죠. 무슨 지수가 흔들리는 거 말고 상관이 없죠 지금. LG 이노텍 예. 이런 것들 갖고 있으신 포트가 주요 포트가 이런 종목이신 분들은 지금 솔직히 남들 옆에 있어서 못 듣지 웃고 계시죠 지금 속으로. 지금 뭐 그냥 끝없이 뻗고 있잖아요. 지금 이 공통된 애들이 지금 기판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인텔이 CPU를 만들고 뭐 애플이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면 그것들을 놓을 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을 만드는 회사들이 원래 을인데 알고리즘상 을인데 지금 갑이 되었죠. 이 네온테크 예. 예, 네온테크는 반도체 패키지 및 FCBGA 이거 뭐냐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인데 이게 요즘에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심텍 같은 경우는 심텍이랑 혜성 DS 같은 경우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 기판을 만들어요. 보통 메모리 반도체 쪽. 예.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막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1X 무슨 뭐 나오는 1X1A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한 삼성전자가 발표된 14나노, 15나노, 14나노 정도 돼요. 근데 우리 그 TSMC랑 뭐 나오는 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평택 상공장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다는 그게 뭐였어요? 3나노였잖아요. 3나노. 숫자가 훨씬 낮죠. 비메모리가. 그러니까 그쪽이 공정이 훨씬 더 미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미세화 공정에서 나온 칩, 더 최첨단 칩이겠죠. 고성능에. 그 칩을 받쳐주는 거는 FCBGA라고 면적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가격이 세고. 이거를 하는 애들이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도 한다고 했고, 예. 대덕전자. 대덕전자.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텍 혜성 DS랑 요거 약간 다른데, 이 네온테크는 그 반도체 패키지용, 메모리 반도체 패키지용이랑 비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는 CPU, GPU가 얹혀져요. FCBGA용 뭘 하던 소우 앤 소터. 소우, 우리 영화 소우 알잖아요. 거기 톱으로 시체들 많이 절단시키죠. 그 절단, 톱, 그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기판 업체들하고도 일을 할 수가 있죠. E&A 고객사가 삼성전기, 대덕전자, 그리고 후공정하는 네패스. 이런 애들, 패키징 검사 절단하는 애들 있죠. 거기에 톱을 제공하는. 패키징 기판에 이제 장비 쪽도 보자. 그러니까 대덕전자 심석같이 기판 네. 만드는 회사에서 기판을 이제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네온테크가 자르는 거. 혹은 네패스같이 반도체 후공정한 업체에서 이제 피자를 만들어서 오면 피자를 자르는 애. 그러면 오늘 한 4%대 빠져도 이 종목은 버틸만 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거기에 하나 또 붙었어요. 이 사실. 지금 그걸로만, 그건 이제 캐시가운데 5% 정도 필요한 게 드론이 붙었어요. 드론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날아가고 있어요. UAM 예. 때문에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바이든 맞아요. 대통령하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재료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네, 재료가 상황이다. 또 붙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자, 예, 아직도 시세가 있기 때문에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만 딱 잡아드릴까요? 네, 목표가는 7,000원이고 손절가는 5,4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온테크에 대해서 호재거리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목표가 7,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게요. 고맙습니다.